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큰 성원에 힘입어서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레슨을 할 때 아이언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드라이버 좀 알려줘라, 드라이버 좀 알려줘라. 그래서 드라이버를 장장 25탄까지 진행을 했더니 이제는 와우. 나는 물에서 나왔으니까 아이언을 내놔라, 아이언을 내놔라.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유, 어련히 알아서 안 해드릴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언 특집 시리즈를 꽝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필드에 미치다 해서 여러분께 뭐 드라이버, 아이언, 박세영 프로와 함께 제주도에 가서 그 영상도 저희들 올려드렸는데 어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뭐 좀 부족하지만 제가 다 한 겁니다. 옥 PD에 가서 뭐 멘트 그 대본도 없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애교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언 특집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버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몇몇 댓글에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저희 채널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올린다면 늘 새로운 주제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고 한 3일 정도 연습을 하고 또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면 또 연습을 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게 2019년도에는 영상을 매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레슨이 다소 시리즈적인 측면에서는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같은 내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영상을 위한 영상이 아닌 매일 보더라도 부담 없으니까 중복해서 아니면 중첩돼서 레슨이 진행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보십시오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만약에 힘들어 하신다면 제 채널은 과감하게 스킵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같이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은 뭔가가 틀렸다 맞다 그런 싸우는 채널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맞으면 하면 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은 그냥 유튜브 채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고 편안하게 매일 아침 올라가는 영상을 그저 즐길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그 업체들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으로 뭐 웨지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제가 이제 리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아우 안 봐 그럼 안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내가 꼭 방송을 봐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걸 집어넣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스킵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명심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골프 미치다 이병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언 특집 시리즈 첫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편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신 것 같이 바로 아이언이 드라이버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점을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 시리즈를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 골프학교. 네, 드디어 아이언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양해를 구할 게 뭐냐면요. 아이언 시리즈 레슨을 진행을 할 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FF247 거리 많이 나가는 클럽 있잖아요. 그 클럽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MP518이라는 아이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스펙으로 제작이 된 클럽인데 이 클럽도 샤프트가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레슨을 하는 데에는 뭐 빠짐이 없는 그런 훌륭한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클럽으로 레슨을 해야 아 정상적으로 이 정도 거리가 나가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7번 쳤는데 막 200m 나가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아이언의 스펙으로서 이제 레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아이언으로 레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훨씬 어렵지 무슨 드라이버가 훨씬 쉬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기본적으로 사이드 블로우에 대한 것, 즉 옆구리 치기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은 그냥 위에서 제가 레슨을 할 때도 그냥 장작팩이고 그다음 드라이버는 벌목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본색을 드러냈죠. 골프에 다운 블로우는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없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골퍼들이 골프를 어려워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언도 다운 블로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아이언 레슨 할 때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요, 다운 블로우는 없으나 하향 사이드 블로우, 상향 사이드 블로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운 블로우는 의도가 찍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드 블로우는 의도가 옆으로 치는 거지만 수평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아래쪽으로 옆으로 칠 수도 있고 약간 위쪽으로 옆으로 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이언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술이 설명이 되고 소개가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언이 드라이버보다 어려운 첫 번째 이유, 띵! 지면에 붙어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티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약간 잘못 맞아도 어느 정도는 날려줄 수 있는,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데 위아래 앞뒤 위아래 이 면적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때 충분히 그 정도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관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언은 딱 칠 때 바닥에 일단 물론 티 위에 놓고 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점을 들어가지 못하면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언은 드라이버보다 헤드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의외로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드라이버보다 훨씬 짧으니까 그래도 쉽지.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실수가 나왔을 때는 데미지가 더 클 때가 많습니다. 탑핑이라든지 뒷땅이라든지 아니면 쉔크라든지 실제로 여러분들께 상처를 주는 것은 아이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보다 아이언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아이언이 어렵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지금까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냐면 치사율이 높아요. 드라이버가 치사율이 높습니다. 치사율이 높다는 의미는 오비가 난다든지 아니면 해저드로 들어간다든지 스코어를 직접적으로 잃을 수 있는 내한테 와닿는 그 느낌이 훨씬 강해요. 아이언은요 탑볼 쳐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죽은 샷이에요. 뒷땅을 쳐도요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조금은 굴러갔으니까. 근데 그것도 죽은 샷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드라이버는 나가면 와 막 이러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드라이버는 일단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니까 멀리 사라질 확률이 높아서 스코어적으로 게임적으로 치사율이 높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땐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드라이버 이후에 아이언의 레슨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언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전제를 놓고 아이언 레슨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 정말 크게 앞으로 25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롱아이언도 가고 숏아이언도 가고 웨지 플레이도 가야 되기 때문에 25편 이상 갈 수도 있는데 소개해드릴 세 가지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이드 블로우. 두 번째, 긁어치기. 세 번째, 옥스윙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모든 골프에 적용돼야 되는 기술인데 아이언을 설명할 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가급적 드라이버 시리즈에서 했던 그 목차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가령 드라이버에서 첫 번째 했던 건 누구나 200m를 칠 수 있다. 그럼 7번 아이언으로 누구나 140m를 칠 수 있다 또는 150m를 칠 수 있다로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첫 번째로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긁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옥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레슨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막연히 매일 아침 무슨 레슨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만 가지 마시고 아 이병옥 프로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구나 그 느낌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는 그야말로 옆구리에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아이언 면적을 한번 보세요. 면적을. 근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공이 이제 클럽 페이스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공이 어떡하지 공 채 나오는 걸 보는데 얘가 위에서부터 채가 팍 내려오면 비스듬히 보여서 면적이 굉장히 작아 보일 거예요. 공이 바라보는 시선이 확 찍힐 때 보면 면이 이렇게 세워서 내려오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좁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이드로 친다고 해서 옆에서 들어오면 이 면적이 다 보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하면서 놀라겠죠? 그런데 면적이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타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을 갖다가 옆으로 치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아직도. 그쵸? 이거 안 되는 분들 많죠? 그럼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봐야죠. 옆에서 보고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쳐봐야죠. 이렇게 옆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병옥 프로 맨날 레슨할 때 치면은 한 180, 190씩 나가더니 이제는 인간답게 135, 150 나가네? 왜? 일반 클럽을 잡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걸로 치면 제가 170 정도 치는데 자 다시 보고 옆에 옆구리를 보고 어색해야 돼요, 이 느낌이. 딱 보면은 똑바로 스퀘어인데 이렇게 봐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습관적으로 공이 지금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우리한테는 안으로 빼서 이렇게 치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옥스윙이 있으니까 설명 드릴 거니까. 아셨죠? 다시 여기에서 옆으로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랑 달라요. 의외로 뒷땅도 나고 의외로 탑핑도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블로우를 할 때는요. 원칙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정말 자치기 하는 것처럼 정말 작대기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탑핑을 치건 뒷땅을 치건 좀 우직하게 아니면 좀 무식하게 연습해야 돼요. 계속 옆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곁눈질 하는 것처럼 보고 이렇게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럼 우측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무조건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덮어, 뒤집어 덮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술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옆에서 쳐서 보낼 수 있는 이 본능적인 움직임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레슨이 사이드 블로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긁어치기. 긁어치기는 뭐냐면 제가 이 유튜브를 지난해 말 2018년도 말에 시작을 할 때 정말 야심차게 막 써가면서 설명을 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골프를 못 치는 이유 정말 중요한 여기서는 되는데 매트 귀신 때문에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이유 긁어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프로들이 슥, 슥 이런 소리에 대한 걸 듣는 건 여긴 평지지만 언듈레이션이 있는 곳에서 굴곡이 있는 곳에서는 바닥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높이를 체크를 해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할 때 긁어치기 제가 5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긁어치기. 그래서 들어가서 그 느낌 그대로 하고 사이드 블로우 보고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아 나는 지금 5로 연습했는데 지금 6으로 들어갔어. 약간 탑핑 스윙으로 들어갔어. 이런 생각도 하시라고 그랬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아까는 내가 탑핑 스윙이 났으니까 좀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치는 이런 연습도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뒷땅 스윙이 났어. 그래서 이 높낮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긁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이드 블로우와 긁어치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옆으로는 보지만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리고 땅을 너무 안 건들면 공이 스윗스팟에 안 맞고 너무 땅을 많이 건들면 뒷땅이 나니까 이게 얼마나 이 민감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이드 블로우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긁어치기랑 함께 해가지고 뭐 스몰 스윙 그 다음에 여포존 똑같이 나간다니까요. 그 목차를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뭐 똑같은 얘기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와 아이언 특집 시리즈는 같은 목차로 갈 겁니다. 뭐 딱 1, 2편, 2편, 3편 그런 게 같진 않겠지만 거의 흐름이 같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옥스윙이 공개가 되겠죠. 그럼 옥스윙은 여기에서 쭉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안으로 빼서 우측을 보는 형태로 가자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안으로 빼고 쳤을 때 공이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 또 낮게 쳐야 되겠다. 그래도 안으로 빼고 쳐서 안으로 돌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레슨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질문하셨더라고요. 옥스윙으로 페이드도 칠 수 있냐? 옥스윙은 완전히 훅인데 글쎄요 저는 안 해봐서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농담이고 했죠. 안으로 빼지만 이렇게 해서 페이드를 치죠. 옥스윙은 하나의 스윙의 형태지 옥스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드로우만 치는 건 아니에요. 왜? 저희는 이걸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뭐 레이서들이 뭐 차를 드리프트 한다든지 막 기술을 거는 그런 손에 대한 느낌 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면 뭐 할 건데 저희도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번외 경기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특집 시리즈에서는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딱 가서 옥스윙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어프로치도 있죠 뭐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25편에 끝낼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아이언 시리즈는 롱아이언하고 쇼다이언까지 들어가면 40편 갈 텐데 좀 그쯤 가면 또 그러겠죠. 웨지를 내놔라 또는 페어웨이 우드를 내놔라 그러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페어웨이 우드 그러니까 우드 계열의 특집 시리즈 갈 겁니다. 그러면 뭐 10편 미만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퍼팅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진행을 하면 한 8, 9월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언 특집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무슨 뭐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는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드라이버에서 그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언에서는 분명히 드라이버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같은 방식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섬세한 타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답글에 대한 댓글을 다는 이유는 어떤 걸 필요로 하시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스윙에 있어서 슬로우 모션을 들어갈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슬로우 모션은 알겠는데 일반적인 스피드로 치는 그 스윙을 좀 슬로우로 좀 돌려줘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스윙을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그래서 이 스윙에 대해서 그냥 그 편집 방식으로 좀 천천히 보여주면 안 되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섞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테니까 제가 정말 댓글 잘 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대화를 했을 때 제가 얻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그런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후기 기다리겠고요.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근데 공유들 다 안 하시더라. 나만 알겠다고. 공유도 좀 하세요. 실력 차이 안 나는 분들하고. 그리고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유일하게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뭐 공유도 있고 좋아요도 있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광고는 끝까지 봐주세요. 아셨죠? 자, 이제 아이언 시리즈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